이런 식의 투자 방법이 가장 낫겠다라고. 뭐 주시장이 좋건 나쁘건 네.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사시면 돼요. 아, 지금요? 예.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조금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금리 박사님이시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앞으로의 금리에 비춰서 이런 식의 투자 방법이 가장 낫겠다라고 그동안 쌓아오신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때요? 우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는 꼭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도 높고요. 아까 KT 같은 회사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네. 뭐 이런 회사가 4 내지 5% 배당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좋건 나쁘건 네.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배당 투자. 예예.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뭐 43%가 은행에 있고요. 30%는 보험에 있고 주식의 23%가 있어요. 그런데 아. 구조적으로 우리가 뭐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국면, 이런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주식 비중을 한 25%, 30% 정도는 가지고 가셔도 된다. 전체 시계 관계없이 네.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요. 배당 투자. 그리고 지금은 저 앞으로 저는 금리가 내년 뭐 올 하반기 내년 가면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채권 좀 사시면 돼요. 아, 지금요? 예. 금리가 떨어지면 거꾸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산 사람들 지금 손해를 크게 봤어요. 맞아요. 그 채권 펀드 매니저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네. 저는 뭐 정부가 발행하는 10년 국채 수익률 이런 거 사시면은 뭐 지금 금리는 3%밖에 안 되지만은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게 채권 가격이 거꾸로 시세 차익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채권은 어떤 걸까요?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회사채 네. 등급이 높은 거. 네. 뭐 AA 네.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 지금 채권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나쁜 채권 사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 아, 네, 네. 아, 저도 최근에 실수를 했어요. 네, 저는 그 채권은 이게 사고 팔기가 주식보다는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증권사 랩 상품에다 맡겨놨더니 이 운영하는 친구가 그 나쁜 회사 채권을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뭐 회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래 정지가 되고요. 아이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큰 돈 손해 봤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도 손해 보는구나. 네. 네.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우리나라 2,500개 정도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39%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기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사시더라도 금리는 낮지만은 지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나 정말 좋은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이 정도를 사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내년 상반기 가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채 정도가 더 낫겠다. 예, 국채. 아무래도 변동이 훨씬 작겠죠. 예, 변동이 적고 우리 정부가 뭐 망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래야죠. 반드시. 좋아요. 그럼 배당 투자, 채권 또 네. 있을까요? 이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 저는 금도 조금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예. 지금 금 비싸죠. 요새 올랐죠. 요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달러. 달러는 그냥 쓸 만큼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해외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네. 뭐 자녀들 유학 보내셨다면은 그 정도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미국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거든요. 미국 사람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는 계속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달러는 어떻게? 달러는 조금만 가지고 계시고요. 조금만. 네, 금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한 10% 정도는. 뭐 자산 배분할 때 그 금융자산의 한 10% 정도는 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 살 때 조금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식 사고 채권 사면은 주식 사면은 배당금이 나오고 채권 네. 사면은 이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주식은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그래서 금은 알을 낳지 않다기다.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냥 그 금 자체의 시세가 오르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 가격 오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직장 다니면서 계속 저 승진하고 연봉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네. 뭐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 오르기만 기대하죠. 네. 예, 그런데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어려울 때가 와요. 이 어려울 때 금이 선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는 알을 안 타긴지만 한 10% 네. 정도는 리스크 차원에서 예, 금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예. 뭐 금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냥 은행에 가서 저 금덩이 사면 돼요. 예, 그런데 그거 하려면 부가세 15% 내야 되고요. 또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또 집 안에 놔뒀는데 이거 어디로 잊어버릴까 누가 가져갈까 고민하죠. 그래서 금 선물 시장 가면 소액 투자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 ETF라는 거 있어요. 금 ETF. 네. 그것도 소액 투자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럼 한 15,000원 주면은. 맞아요. 한 주 살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접 투자하는 게 금도 한 10%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앞으로 한 5, 1년 내년까지 금리, 환율,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다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우리 그 NKTV,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또 경제 과외를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금리에 관한 데서는 평소에 금리에 대해서 요거를 좀 잘 지켜봐라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 한국은행보다 시장이 똑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 돼요. 10년? 예, 10년 국채 수익률을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장기 금리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전망에는 거의 정점 무렵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미국에서 그 장단기 금리 차가지고 경기를 예상하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건 뭐냐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네. 이 차이가 확대되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면 앞으로 경기가 좋다는 건데요.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2년 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특히 미국 그 10년 국채 수익률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금리가 그만큼 중요한다는 건데 네. 금리 가지고 미국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백자번 거시경제 모델 만들어 경제를 예측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장단기 금리자 하나가 네. 미래를 더 잘 예측해주더라. 이거는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들어가면요. 네. 이 장단기 금리차를 매일 일벌로 보여줘요. 아.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야,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거든. 그럼 미국 경제가 좋으면 세계 경제가 좋다. 그렇죠. 미국 경제가 나쁘면 세계 경제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 특히 국채 수익률을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제를 볼 때는 네. 우리 수출을 봐야 돼요. 아, 수출을 봐야. 예. 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4%나 되거든요. 대단하네. 예. 근데 우리는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은 진짜 내수 경기가 좋다 할지라도 문제가 그렇죠. 생기네요. 예. 근데 우리 수출이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됩니다. 왜요? 우리가 IT가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죠. 그쵸. 남 좀 눈치 보면서 좀 천천히 하지, 그래. 지난달 수출을 네. 다음 달 1일 날 발표해버려요. 오. 다 미국이나 이야. 중국이나 다 한 달 후, 뭐 한 달 반 이후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출을 보면요. 뭐 미국은 얼마 됐고 중국은 얼마 됐고 아세안은 얼마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수출이 미국으로 잘 되면 미국 경제 좋구나. 중국으로 잘 되면 중국이 좋구나. 베트남으로 잘 되면 베트남으로 잘. 근데 최근에 우리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난 데가 아세안 지역이에요. 네. 베트남, 인도 이런 데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저 베트남 투자를 계속 베트남 주식을 사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수출 보니까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더라. 아, 네. 그 늘어나고 있던 그 나라 경제가 좋은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베트남 ETF라고
우리 자산운용사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거든요. 네. 뭐 작년에 31%나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는 뭐좀 조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뭐 베트남, 인도 주식 네. 뭐 이런 거 사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오시니까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찝어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그냥 슬슬슬슬. 그러니까 이게 또 인사이트잖아요. 이런 흐름에선 이런 경향, 이런 흐름에선 이런 경향,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아,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뭐 이렇게 직접 그 사업으로 뭔가 컨설팅하고 이러는 것도 있으세요? 그런 건안 하고요. 네. 그냥 저 주요 대기업, 네. 뭐 삼성전자, 포스코, 뭐 임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강의, 좀 많이 하거든요. 아, 강의 많이 그래서 하시는군요. 강의하고 그동안 저 남의 유튜브만 많이 출연하다가 네. 네 유튜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저 아. 며칠 전에 제 유튜브를 한번 시작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진짜? 이름이 뭐예요? 찾아봐야지. 김영익의 경제스쿨이라고 김영희 감독,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지난주요? 만들었던 아주 곧 초보입니다. 그래서 나와요. 김영희 경제스쿨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근데 그런데 구독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잘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자, 제가 그러면 구독 하나 눌러서 한명 늘려서 아이고, 너무 지금 고맙습니다. 5,800. 한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도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다 몇만 회씩 있어요, 조회수가. 상당히 우수한 채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아, 재밌습니다. 네, 아이고, 아주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TV 처음 출연해 주셨잖아요. 그죠? 독자분들에게, 우리 그 김경TV 그 독자분들이 대부분 다 80%가 여성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로 다 이제 또 일하시는 여성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1년간 이렇게 좀잘 자산 관리하라고 좀한 말씀 해 주시죠. 제 아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네. 저 2000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안 했어요. 근데 어디 가나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 하니까 뭐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0년에는 주가 엄청 올라가지고 엄청. 돈 벌었다고 막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 상반기 되니까 네. 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해요.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왜 내가 주식시장 참여했지? 이거 오늘 또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요. 아, 이제 주가 보면 실증 난다고 짜증 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주가는 거 장기적으로 오른다. 걱정 말고 기다리면 된다. 근데 종목을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40몇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누가 좋다, 누가 좋다 하면은 그만 다 조금씩 모아놓은 거구나. 사는 거죠, 시장. 그래서 한 15개 종목으로 줄이는 게 좋다. 근데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 가까운 친척이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그러니까 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거든요. 근데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삼성전자가 100배 가까이 올랐어요. 맞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신 없어질 종목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매년 맞아요. 30, 40개 종목이 없어져요. 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 삼성전자 주식을 뭐 9만 5천 원대 10만 전자라 가지고 우리 주부들께서 아마 많이 사셨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7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제가 뭐 저는 한 6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6만 5천 원 되면 지금 많이 살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뭐 점점 저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 저는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내년 상반기. 그런데 주변에서 뭐 주식에서 돈번 분들 보면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떨어졌는데도 사. 살 돈이 없고 또 용기 더 떨어질까 용기가 없거든요. 뭐 그럴 때 가감이 좀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네. 예,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고 지금 저 우리 주가가 네. 뭐 우리 명목 GDP하고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데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과거 보면요, 2007년, 2008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우리 많은 가정주부님들이 그 은행에다 맡긴 돈을 주식형 펀드로 돌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가 폭락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때 가지고 계셨으면은 그때보다 지금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죠. 예, 그래서 그런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내다보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그러려면 주식 투자는 좀 여유 자금으로 뭐 6개월 후에 예, 장가 보낼 돈이다. 그런 건 안 되지. 뭐 어디다 큰 돈 쓸 돈이다. 그런 돈으로 주식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조금 여유 자금으로 지금 주가가 구조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네, 네. 이럴 때는 계속 사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케이. 또 다른 기회라고도 볼 수 예, 있겠네요. 네, 네. 네. 아, 이렇게 또 친절하고 저건 참 우리를 위해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꿀팁도 차곡차곡 세워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선택과 여러분 기획에 도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영희 교수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경제 과외 한번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